선교도들에게는 엄숙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축구를 한다는 것은, 오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축구는 굉장히 타락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제임스 1세가 북 오브 스포츠를 반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책을 통해서 일요일 오후에는 맥주를 마시고 춤추고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자, 일요일마저 이런 타락한 문화를 즐기려고 하니 선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에서는 우리의 이상을 꿈꿀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게 타이러스,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을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지가 어때요? 미국 동북부 출신이라서 사실 퓨리턴들이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은 교회라든지 그 모습이 전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색 교회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스테인글래스라고 해서 그 창이 엄청 막 색깔이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데도 많고. 그래서 되게 16세기, 17세기의 그런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안 하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고민 끝에 청교도들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요. 이곳이 어딜까요? 그 아까 버지니아 거기 아니에요? 지원 씨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또 딴 데로 가요? 근데 꽤 축구 못하는 곳일 것 같아요. 축구를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 국가입니다. 영국과 가까이 있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는데 쉬웠겠어요? 네, 언어 다르죠? 풍습이 다르죠? 문화가 달랐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네덜란드인들이 비교적 개방적이잖아요. 자기의 아이들이 자유스러운 네덜란드 아이들과 동화되어서 종교적 신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 이들은 다른 땅을 찾기로 합니다.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에서 자본가, 상인, 기술자들 그리고 41명의 청교도들이 오로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에 탄 청교도들의 순항은, 항해는 탄탄했을까요? 이게 항해가 순탄치 않았죠. 예, 이게 폭풍우를 만나 배가 표류하기도 하고, 이제 음식이 부족해지니까 이게 딱딱한 비스켓이라든지 말린 고기 이런 것들로 연명을 하게 되고 점차 사람들이 또 죽어나갑니다. 특히 괴혈병.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탑승자들이 묘안을 만들어냅니다. 뭐야 이거? 그림으로 누가 그려놨네. 지도에 뭘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금 가는 길에도 의견이 맞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착한 이후에 어떠겠어요?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뜻을 모은 문서에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메이플라워 서약을 했던 모습이 왼쪽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 필사본입니다. 영국 왕에 충성을 다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할 것을 기약하고 자치사회를 형성하여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며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 관제를 정한 다음 여기에 종속할 것을 맹세한다.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기본 가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메이플라워 서약은 미국 최초의 자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항해는 이어졌고 다행히도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했던 사람이 100명이 약간 넘는데 이 중에 단 53명만 도착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험난했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언덕 위에 도시 City upon a hill.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As the earliest settlers arrived on the shores of Boston and Salem and Plymouth, they dreamed of building a city on a hill. But the reality of the colonial reality was even more grim. At that time, in Massachusetts, there were no European settlers, so building a house, finding food,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북아메리카의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건강한 남성들조차 이 추위를 견뎌내기 굉장히 힘들어서 질병으로 하나씩 둘씩 죽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거기 살던 원주민들 아닐까요? 예, 원주민 완파노아그 부족이었습니다. 다른 인디언 부족 과는 달리 대체로 영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완파노아구 족장이 메이플라워 정착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에게 사슴고기, 칠면조 고기를 주기도 하고 집 짓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청교도들과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풍토에 맞지 않는 유럽의 식물 종자보다는 옥수수 종자를 주어서 식민지인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청교도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야, 완전 생명의 은인 원주민들. 이 청교도들은 가을에 수확한 이 농산물과 여러 가지 것을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엽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유명한 미국의 명절이 뭐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네. 야, 그게 땡스기빙 데이가 된 거야? 그 유래가 그렇게 되는구나. 와. 약 400년 전에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과 인디안의 파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것은 이들의 정착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